너를 도울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. 그분과 싸우지 말고. 그분? 누군데요? 내가 장욱과 함께 진요원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. 두 사람이 저 안에서 다투기라도 하다 화조를 깨우면 세상이 불타는 겁니다. 위험하구만. 그러니까 진 원장이 그 장욱에게 미리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해두게. 아니, 세자가 제 말을 잘 듣겠습니까? 나 세잔데 그러면서 지멋대로 굴면 이거 없는 이만 못합니다. 유리를 살리는 것을 돕겠다고 직접 와서 허염 선생님께 청하셨단다. 아, 그 거북이 믿고 그러나. 거북이? 나 왠지 세자가 거북이처럼 슬금슬금 저에게 거리를 좁히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가 슬금슬금 곁을 내주는 걸 수도 있다? 아휴.